대신 천천. 아야 여기가 지금 대부동인가요? 인천국제공항인가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사실 와, 예. 우리 G6에게 공항 패션을 좀 입어달라라고 네. 미리 얘기를 했는데 영원 씨 얘기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네, 사실 못 들었어요. 아, 정말. 아, 정말. 네. 자 여기 아. 여기가 공항 문입니다. 네. 한 분씩 들어오시죠. 먼저 보라. 자 문 열린다. 자, 어, 공항 패션. 아 여기. 여기요. 이제 외국 나가서 바로 클럽을 가려고. 아, 부탁드려도 돼요? 턴. 아주 아름답습니다. 문 열린다. 자, 문 열립니다. 손했어. 지영 한번 가볼까요? 지영이. 어, 약간 편해. 와, 야, 이게 진짜. 아니 근데 이걸 드시는 건 좋은데 네. 좀 멋있게 이거 한 번에 이제. 공항 패션의 두 가지 헤드폰 그리고 음악이 나와요? 근데 헤드폰? 자, 음악 나오나요? 아, 나오죠. 아니 아이돌 둘이 없어. 아 아니 아이돌들 보면 이렇게 쓰고 나오는데 뭐 듣고 아. 나오는 거 아니면 옆에서 내 얘기 하나 이렇게 아니, 다 꺼놓고. 그쵸 꺼놓죠. 그래서 누가 부르나 안 부르나 뭐 이런 거 다 네. 옆에서 듣고. 아. 이름 부르면 다 쳐다봐요 또. 아, 진짜? 그러니까 그래도 화면에서 저 불러봐요. 금씨. 아 이게 장식이었구나. 장식이요. 목걸이 스타일로 그냥. 아. 예원 씨는 그 뭐야 부산 갈 때나 이럴 때 공항 가잖아요. 제주도 갈 때. 예원 씨도 한번 보죠. 네. 예원 씨 한번 봐요. 예원 씨. 자 올라가. 자 문 열립니다. 빨리 나와서 빨리. 자, 뛰어. 자. 자. 예원 씨. 여보세요. 어 놓고 와서. 어 알았어요. 예. 어 힘들다. 소진 씨가 오기로 했는데 잠시만요. 여기야. 정말 무서워. 예, 아, 이분 요즘 해외 가게 많죠. 이분은 해외예요, 그냥. 예. 어, 수지다. 와, 수지. 자, 인사 좀. 너 저희 저쪽에 인사 좀 한번. 수지야. 첫 주 3번 4번 봐봐. 오늘 할 일 뭔가요? 오늘은요. 지금 좀 정해주세요. 양파 그리고 마늘. 감자, 정말 드디어 여러분들 결실을 어. 오늘 맛보는 그런 날이에요. 네. 양파, 마늘, 감자 수확하기. 예. 특별 게스트 나와주세요. 장난 아니죠. 기름값이 그냥 오늘 출연료예요. 그냥. 아니 저 처음에 들어오길래 아줌마가 슈렉 버스 들어오는데 슈렉 버스 네. 가버리시네. 근데 기름값 아까워가지고 기다리신데 그렇게 오는 거예요? 갈 때 또 데리러 와요? 예원이 차 타고 가야죠. 어떻게? 아 이번에 그냥 차 타고 5점만 빌렸대요. 아 5점만 예. 아니 오늘 보고 싶었던 멤버 있었어요 광희? 아 있죠 여기. 오 장난 아니다. 아 여기 완전 꽃밭이네. 누구 보고 싶어? 누구 보고 싶었어요? 아까 효연이가. 어, 효연이 보고 싶었어요? 효연이랑 되게 친한데. 저 정말 광희 씨한테 할 말 많았는데. 그래요? 뭐, 왜? 데뷔 전에 그래도 좀 몇 번 만나고 밥도 먹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국의 아이들이 데뷔하자마자 저를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와! 나 여기서 할 말 있어. 저기서 처음 만났어요. 나 할 말 있어. 왜, 왜 모른 척 해요? 너무했네. 야! 아... 김효연! 김효연과 데뷔했는데 데뷔 전에 만났어요. 소녀시대야. 딱
딱 무섭더라고요. 포스가 역시 선배님 선배님 있어요. 네. 그리고 효은이한테 다가가기 좀 어려웠어. 아 말고 귀가. 지금쯤이야 이제 내가 효은 씨한테 말을 쉽게 걸 수 있었지. 그때는 아주 바빴어요. 효은 씨 머리하기도 바쁘고. 아 진짜. 네, 없었죠. 아 그랬구나. 광희 씨가 나름 섭섭했어요. 친구인데 인사 안 해주고 해가지고 좀 뒤에서 그래서 욕하고 다녔죠. 이지배. 이지배. 자 이지는 누구 보고 싶었어요? 이지. 아 저도 다. 다 보고 싶었어요. 보라 씨는 어제 봤고. 보라 씨 어제 봤고. 그리고 지영 씨. 아니 근데 부끄럽네요. 약간 이쪽에 눈길이 좀 많이. 이쪽도 많이 봤어요. 솔직히 이쪽을 잘 못 봐. 이쪽을 잘 못 봐요 지금. 이쪽 잘 봐요. 잘 얘기해.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아, 다 신기해요. 귀가 빨개졌는데, 귀 빨개졌는데? 정원 씨, 이건 약간 좀, 그쵸?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페퍼리요. 페퍼리요. 자, 우리 세 분. 몸풀기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대략 빨리! 몸풀기 한번 가보죠, 우리. 한번 오랜만에 잘 들어주셔. 파이팅 남시는 음악으로. 지나에 투하죠. 오예. 몰라요. 시스터, 헤이, 시스터, 자리 비켜줘. 싱싱해요. 게임 방법은 간단하죠? 빨리 먹으면 돼요. 예, 예. 예. G6 중에 빨리 먹을 순서대로 1등이든 3등대로 본인이 각자 팀을 하고 싶은 친구들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G6 안에서. 맞습니다. 예. 솔직히 여자 6명이 모여 있으니까 안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일할 때는. 그러니까 안 맞는 친구도 있어요. 피하고 싶은 멤버도 있을 거고. 보라는 예원이를 저는 한 명만 피하면 돼. 그러니까 저도 보라만 피하면 돼요. 야 너는 나를 그러니까 빨리 먹으면 좋은데요. 네. 무조건. 자, 수박 하나 드시고요. 하나씩 자, 드시고요. 하나씩 거의 기계식으로 드셔야 돼요. 준비! 자, 시작! 됐어요.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야, 영 빨리 와. 영 빨리 와. 빨리 와. 영 빨리 와. 계속 수박 드시고 있고요. 우리 이상현 씨.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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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러시아 이모. 우리 러시아 이모님. 수박도 굉장히 즐겁게 드시네. 맛 어때요? 넘스르는 게 가능하세요. 봉지를 깎아 가시다고. 자, 이렇게 해서 1위. 써니, 2위. 예원. 3위. 지영이. 자, 그러면 1등은 우리 써니가. 자, 선택. 저는 그럼 수지. 아 지난주 수고했네 지난주. 자 이제 2위 러시아 이모 효양이. 오, 러시아 이모. 자 그럼 자연스럽게 보라 지영. 자 이제 자리를 그대로 G6랑 저쪽으로 가주시고요. 우리 남자 친구분들. 남자분들도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최대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는 1등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조건 준비. 자 금리 세계. 조건 금리 세계. 금리 세계. 시작. 이거 뭐야? 빨리 끝까지!
이순간이 조금 있어. 선택을 해주십시오. 네, 네, 우리 서수 팀, 예효 팀, 지영 보라 팀입니다. 네. 조건. 이게 첫 번째 그러네요. 뒤로 가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가서 안아줘요. 좋겠다. 안아줘요. 자, 약간 붙어서 떨어주시고, 붙어서 떨어주시고, 한 번에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건 출발. 함께. 수지와 선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 2위인 광희씨 네, 가볼게요. 가보십시오. 자, 뒤에서 남자답게 멋있게 안아주세요. 광희야 출발. 광희야 어디 와봐. 얘들아 이리 와봐. 이리 오세요. 자, 어필인 거 아니지? 광희 선택. 때리는 거 아니야? 친구야 반갑다. 아이고! 이준, 지영, 보라! 네. 일단은 이렇게 해서 네. 각 팀이 나눠져 있잖아요. 네. 양파, 마늘, 감자를 수확을 해야 되는데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 네. 어떤 건 진짜 힘들고 그렇죠. 어떤 건 진짜 데이트하면서 그래! 감자가 무겁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아, 근데 양파도 네. 맵고 매워요. 네, 맵고 마늘도 맵고 자, 하여튼 뭐 손이 뭐가 많이 가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하시고 선택을 해주시는데 네, 그리고 네. 오늘 또 그 수확한 작물로 요리까지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신중히 아, 생각하시고 자, 그냥 선택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수박씨 양궁! 아~ 양궁을 하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양궁. 나왔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예. 이마 몇 점? 이마 10점. 볼턱 몇 점? 20점. 코 몇 점? 30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팀 세 분이 함께 해서 네. 점수를 합산해가지고 네. 1등이 우선적으로 작물을 선택을 할 수 선택할 수 있어요. 네. 자, 먼저 1팀부터 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건, 써니, 수지. 자, 준비. 시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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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점! 볼 20점! 획득! 자, 조건! 자, 준비! 왔어요. 지금 왔어요. 지금 물었어요. 자, 왔어요. 그렇지, 그렇지. 아, 느낌 좋아. 자, 3, 2, 1! 자, 그러면 바로 출발!
양파요. 어? 다 야, 이 양파다. 씻는 거예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씻는데? 야. 자, 한번 뽑아봐봐. 야, 마늘이 어려운 것 같아, 효연아. 마늘 한번 확인 좀 해봐봐. 야, 마늘 어렵다, 마늘. 경험이 없었으면 결정될 텐데, 괜찮아요? 한 두 번 해봤어요. 한번 살짝 뽑아보면, 우리 느낌만 딱 보면 알고. 아, 이런 거, 저 자. 우리 시골에서 생활 많이 해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오, 잠깐만. 왜요? 이 안에 뭐 있는데? 뭐가 있어요? 오빠, 사람 있는 거 아니야? 뭐가 있어요? 이거 뿌리잖아! 뿌리! 아, 뿌리! 아, 이거 뭐, 이거 뽑아요? 조심히 들어서 뽑으면 돼요. 지영이처럼 뽑아. 오, 쉽네요. 겁나겠어요. 위는 다 지금 말라 있습니다. 아, 진짜? 양파도 마찬가지고요? 네. 아, 어릴 때 마늘 안 먹겠다고 막 버리고 그랬는데. 와, 되게 야, 가식적인 멘트 지금. 진짜. 사연이다, 쑥. 어, 그렇지. 하니까 쑥 나오지? 네. 어, 그거야, 그거. 표현이도 좀. 아, 진짜 좋아하는데. 아버님. 마늘이 진짜 10대 건강식품에 들어가지 않아요? 와, 이거 봐요. 와. 자,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아주 맛있게 먹어야 돼. 아! 이긴 사람이 먹어야죠. 몸에 좋은 건데. 그래, 이긴 사람이 그래, 먹자. 그래. 하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와! 이기면 안 좋은 거잖아.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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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실한 거 봐. 오, 이쁘다. 자, 밥 먹고 줘. 의리 게임, 의리 그래. 게임. 우리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 의리 게임이야. 야, 너 고마워. 야, 김현아. 맛있어. 먹었어. 근데 안 매워요. 야, 그만하고 먹으면 그냥. 먹었으니까 안 맵죠. 이걸 사탕이라 생각해볼게. 그럼요, 그럼요. 되게 맛있는 사탕. 아삭아삭. 연유맛, 연유맛. 진짜 좋다, 연유맛. 연유맛. 먹고 싶다. 나 싫어. 아우, 세상. 오, 반가워. 아! 우리 오랜만에 자랑을 해줘요. 효연아, 반가워. 효연, 오랜만이야. 예언도 하나. 왜요? 나 왜? 야, 우리. 이해 좋아, 예언아. 몸에 얼마나 좋은 건데, 이거. 저 지금 충분히 좋아가지고. 자, 아, 교수님. 아, 오, 맛있다. 맛있겠다. 어때? 이현아 씨프 들어올 수 있어. 어우, 속쓰려, 속쓰려, 근데. 야, 밤 같아. 뭐, 밤이야. 상쾌해, 상쾌해. 상쾌. 여기가 감자밭. 오예. 오예, 맛이야.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감자. 감자 잘생겼어요. 그지? 매끈매끈해요. 작은 거 나오면 솔직히 좀 속상하고, 큰 거 나오면 기분 좋은 거 같아, 진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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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아, 기분 좋아. 우와, 완전, 완전. 제대로다. 수지 제일 기분 좋을 때야 지금. 수지가 지금 1등이야. 제일 큰 거잖아. 수지 역시 큰 거랑은 좀 인연이 많아. 비기랑 뭔가 있어. 야. 오, 크다 크다 크다. 내꺼 크다. 어제. 우와. 우와. 야, 잘 생겼다 있어. 그리고. 크다. 주먹 많아요. 아니 주먹이 좀 더 큰데? 계속 팔을 팔을 나오네 이게. 어, 이거 되게 재밌다. 와, 이렇게 하는 건 처음 해봐. 막 수확하는 거. 아, 진짜요? 이거. 많이 있는데? 아직 수확은 안 해봤어. 아직 수확, 이제, 아, 심고. 이제 시작이에요. 심고. 아. 손질, 와, 이거 되게 크다. 그러게. 원래 이렇게 커야 되잖아. 그치? 이거, 이거. 우와. 근데 나 양파를 내가 진짜 좋아해가지고, 별명이 양파보라야. 그럼 생 양파도 막 씹어먹고, 응. 막. 생 양파도 먹고. 지금 먹을 수 한번 있어? 먹어보고. 지금 근데 이게 내가 까줄게. 그냥 먹어, 맛있어. 이게 눈 감고 먹으면 사과인데, 양파가. 원래. 오, 깨끗해. 이렇게 봐. 나는 저거 배워 먹고 막 이러는데? 어, 그럼 오빠. 아니, 도전! 그러니까 먹는 게 아니라. 도전! 자기 무도 우리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 이거 배워 먹는. 그래. 아, 근데 이거 쉬워. 이거 코 막고 눈 감고 먹으면은. 그러니까. 나는 집에서 보통 이렇게 먹고 한다니까요. 아, 진짜? 해보자, 해보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우리 내가 깨끗하게 깠어. 양파 좋아하니까 양파 보라지? 그래. 코 막고, 코 막고 먹으면 진짜 사과만 똑같다니까. 저거 어떻게 먹어? 문제가 별로 안 맞는데? 응. 맵긴 한데 엄청까진 아니야. 진짜? 아, 이런 거 말하면 뭐 하겠어. 그러게. 처음 시작이 누구냐에 중요한 거죠. 여기 쌈장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어때요? 아, 아니, 뭐 안 매워. 매워요? 내가 맵긴 맵다고 했잖아. 아, 잠깐만. 매워요? 왜 내가 맵게 맵다고 했잖아. 아,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해다가 이거. 아니, 뭐. 아니 오빠 달다고 생각해봐요. 어? 달다, 좀 달아요. 어떻게 매운 걸 달다고 생각해. 아니 양파가 좀 달다니까? 와, 저 진짜 물 한 번만요. 괜찮지? 응. 괜찮잖아. 이게 괜찮아요? 네, 한 살이에요.
에이 오빠. 아 TV 보면 사람들이 나만 이상한 사람인 줄 알겠네. 어 되게 사람 같은데? 응. 이상한. 한번 먹어봐요. 오빠가 잘못 먹은 거 아니야? 잘못 한 번 먹으면 사과할 거야. 오빠가 맵다고 생각해서. 진짜 사과처럼 먹는 거. 사과 같죠? 이게 이유가 뭐냐 진짜. 와. 아 이거는 식 재료지. 이걸 이렇게 누가 하도록 이렇게 먹는 사람 얼굴. 왜? 아 더 이상해. 막 퍼진다 막. 왜? 왜 퍼졌어? 먹긴. 이건 쌈장 찍어 먹어야 진짜 맛있어. 와. 어마어마하죠. 진짜 많이 했다. 그렇죠. 이거 뒤에 거 다 한 거예요? 네. 우와 대박. 어머. 너네 이거 한번 맛 봐봤어? 그럼요. 네 이미. 이미 한 번. 어때 맛 사과 같아? 달아요. 뭘 달아? 역시. 오빠 양파에 단맛이 있죠? 단맛 있지. 양파 단맛 있어. 준 오빠가 자꾸 없다고. 와 이거는 뭐 이렇게 생겼냐? 단맛 있어. 그러면 오빠 양파 한번 먹어봐요. 우리도 양파 먹었거든요. 생 양파. 응. 사과 같아. 강제. 맛있어요. 달다 하면 달다. 달아요. 그죠? 달다. 달죠? 혹시 달아요? 뭐 먹어봐요. 다시 이건 달 수도 있어. 아니 뭘 다시 먹어봐. 맛있다. 짜증나. 어둡게 달아. 다 달아요. 진짜. 다 달라요. 오빠 맛이. 그거 하나 먹을게. 진짜 맛있어. 아 이제 이해할 수가 없네. 맛이 다 달라. 매운 게 있고 단 게 있고. 사과라고 생각해. 달지? 봐봐. 달아 이제. 이제 온다? 이제 와. 참았어. 사실 저도 참았어요. 어, 그래? 네, 왔다가 다시 갔어. 한 2초도 본 것 같아요. 야 이게 와 역시 국내산이라 다르다야. 이게 바로 갓 진짜 맞아서. 저 물 하나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 뭐요? 연예인 중에서 효연이만이 효연이와 예원이만이 나 저의 성현 전 얼굴 알고 있어. 효연이가 알고 있잖아. 그치. 효연이도 그 전에 본 거야, 효연아? 네, 딱 처음 만났는데 이제 자기 어필을 갑자기 하는 거죠. 나 브라이언 선배님 닮지 않았냐며. 요즘 자기 피하시대니까. 죄송합니다, 브라이언 씨. 예, 예. 그래가지고. 또 효연이가 닮았다고 해주더라고요, 또. 그랬지, 효연아? 네, 그렇긴 했는데 이제 그때는 나름 성격도 좀 잠잠하고 남자답고 그랬어요. 정말? 근데 브라이언 선배님의 느낌이 좀 있었어요. 조금 좋아했니, 나를? 아니 그럼 성형 전에도 괜찮았다는 거네? 너 도대체 얼만큼 많이 했니? 나 여기 제대로 봐봐. 너 본 적 없잖아. 어디가 많이 바뀌었니 나? 뭘 어디가 바뀌었지? 눈, 코, 입이 다 바뀌었구만. 너 그래서 내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까불기로 했을 때 어땠어? 소감이? 근데 그게 비호감이 아니라서 되게 재밌게 봤어? 재밌었어. 너네도 재밌게 봤니? 테레비로? 제일 중요한 건 멤버들이 되게 좋아해. 소녀시대가? 소녀시대가 강의를? 네. 거기 누가 돼? 소녀 할 때 써니 웃음소리 들었어? 오! 써니 원래 그렇게 크게 잘 안 웃어요. 아 진짜로? 아, 이거 좋습니다. 자, 우리 세 분. 야, 효연아 말을 다 안다는 거야 지금? 그럼. 아, 광희 모르는 사람. 근데 너를 이렇게 알고 있지. 효연이를 모른 척하는 광희. 야. 소녀시대. 자, 걸스 제네레이션 여러분. 저를 그렇게 좋아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근데 저한테는 티도 안 내시고 이렇게 지나가시길래 저도 모르는 줄 알았죠. 얘들아 티 좀 내달래. 나중에 뵈면 인사 한번 드릴게요. 효연이랑 한번 찾아갈게요. 효연이가 친해요. 진짜 가식적이다. 오늘 아주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에요. 그래요. 아유. 어? 김효연. 나 오그라들어서 막. 완전 풍년인데 지금? 더우니까 무서운 얘기하자. 그럴까? 우리는 회사에 제일 앞에 회사에 귀신이 한 명 있어요. 진짜? 네. 그 유명한 꼬마 남자. SM도 있는데. 귀신을 저희는 안 믿진 않았지만 근데 너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남자애라고. 인상 차이가 비슷한 목격자들. 거지. 옛날에 이제 전에 계셨던 뭐 임정희 누나나 뭐 별 누나나 옛날 노령들도 보셨던. 근데 그 애가 아직도 있대요. 피아노 밑에 숨어 있고 막 우리 SM은 멜빵 바지 입은 남자예요. 아, 진짜? 진짜? 응. 옛날에 우리 공연장에서 양세형이랑 나랑 김재우 잘된 사람들만 본 귀신 있어. 그 암전이 됐는데 아무도 안 됐네. 암전이 됐는데. 암전이 됐는데. 지금 솔직히 이게 봐. 짠듯
다 안 들었어. 세 명 전부 안 들었는데. 아니 앉아 있는데. 네. 나도 좀 있었는데. 있었어. 저 되게 멀티 잘 돼요. 불을 이렇게 딱 얘기해. 켰어. 꼭 있잖아. 아니, 아니 회식 때 아니냐? 안 열려있어 언니. 회식 때 꼭 이래 노래 시켜놓고서 노래하려고 안 들어. 아니야 언니 귀는 열려있어. 그러니까 암전이 딱 되면은 그 개그 공연은 암전 딱 되고 불이 딱 켜져. 네. 안 해. 나 얘기 안 할 거야. 개그 공연이 불이 딱 꺼져서 뭐야. 불이 딱 켜져까지 불이 들었어. 불이 딱 꺼져서. 야 옛날 개그 공투도 아니고 씨. 안 해 안 해. 여기, 여기, 너무 궁금해서. 안 줘야 되는데. 이걸로 공기하면 돼. 안 줘야 되는데. 너가 귀신이다. 너가 귀신이야. 너네랑 우리랑 멤버 아홉 똑같잖아. 진짜 힘들지 않냐? 이거는 아홉 명인 멤버들만 알 수 있어. 야 너랑 할 말이 많다 진짜. 행사 갔을 때 의상 정하는 것도 누구는 이 의상이 싫어. 그래 그래 맞아 그런 게 있어 맞아. 어, 이거 꼭 말 많아. 그러면은 맞아 옷이 이쁜 게 있고 안 이쁜 게 있어. 짱인데? 몰래 스타일리스트한테 가가지고 괜히 뭐라 하는 거야. 바꾸라고. 어 맞아. 바깥치기하고 막. 와 너네 똑같아. 똑같아? 그러니까 너무 그 옷이 입기 싫어. 맞아 나는 너무 입기 싫어. 디자인이 다 틀리니까. 아 너가 그런 애였구나. 내가 다 부르지. 근데 왜 이쁜 옷이 있고 안 이쁜 옷이 있단 말이야. 네 명은 별 차이가 없어. 아홉 명은 확 막 파란 쪽 없고 이게 이런 거잖아. 파란 쪽 없고 막 소매 없고 뭐 이런 거잖아. 장갑 입고 없고. 맞아. 막 부츠고 신발. 정말 사소한 어. 건데. 아 누구는 긴팔이고 누군 반팔이고. 맞아. 누구 배꼽 튀고 막 이런 거잖아. 어, 약간 나는 다수결의 의견을 따르자라는 그런 내가 싫어도 약간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너같이 뒤에 가서 스타일리스트 언니한테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따로 불러. 우리한테 먼저 얘기를 하고 스타일리스트한테 얘기하라고. 어 이런 멤버 있지. 딱 불러내야 나를. 근데 그래야지 그게 맞는 거지. 누가 불렀어요? 동준이. 딱 불러내. 당당하게 불러내고 앞에서 얘기해 딱 그래. 이거 입고 싶다 얘기하라고. 왜냐면 나 울지 또 이제. 그렇게 혼자 다루러 파대한다니까 막 뉴벨란 것 같다. 와 그동안 활동 어떻게 했나 몰라. 그러니까 야. 근데 봐봐 이게 말 못할 되게 소심한 거야. 니네가 아홉 명 해가지고 우리 사람이 아홉 명 한 거 아니야. 저기야 너무 시끄럽거든요. 우리 탓해. 우리 다 들려요? 미안해요. 야 진짜 아홉 명 진짜. 맞아 근데 말 못할 그거야. 아 진짜 기가 막힌다. 어서 말하면 소심해 보일까 봐 말 못해. 그래. 둘이 따로 만나. 근데 지금 반대 입장이라서 좀 약간 나. 아 그치. 어, 좀만 더 얘기하면 지어받고 싶은. 아. 우리 그럼 이걸로 양파채 부치자. 그래요. 난 약간 그 더위를 먹어서 약간 쓰러지는 컨셉. 너만 이래. 계속. 오케이. 레디. 액션. 진짜. 아유. 어 여보 왔어. 여보, 어머. 어, 남들 이렇게 허에서 쓰겠어 어디? 아유, 자, 죽었네. 양파 먹어봐. 이게 뭐야? 김장 펄펄 날 거야. 아, 좀 먹어봐. 아, 멀리. 엔지, 엔지. 양파 여기 딱딱해요. 드셔야 돼요. 딱 먹어야 돼. 사과처럼. 이렇게 먹어. 네, 다시 나. 아. 널. 액션. 아이고야. 여보 왔어요? 아이고 뭐,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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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남들 이렇게 화해서 어디 쓰겠어? 자 아이고. 양파 한번 먹어봐요. 아이고. 기운이 아주 신신할 거야 아주 그냥 사과처럼 양파구나! 건강한 국내 산양파가 최고! 남자는 저녁 6시 이후에 먹어서는 안 돼. 다이어트 할 거면 탄수화물이라? 네. 탄수화물이라서. 탄수화물 딱 6시까지만 드시면 돼요. 6시 이후에 뭘 먹어서 안 된다고 다들 얘기를 하잖아. 네, 아니죠.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죠. 정말 배고플 때 만약에 2시에 잔다? 응. 2시에 자면은 12시까지 먹을 수 있는데 내 얘기 또 안 들어. 지금 아니, 12시에 자면 12시까지 먹어도 된다. 그래, 12시까지 먹어도 된다고. 일하고 있잖아요, 언니. 이해해 주세요. 일도 안 하면서. 맞아, 언니. 듣고 있어요. 우리 아직 젊어요. 어리고. 어, 뭐야, 수지 갑자기 애교를. 계란 세 개는 무조건 흰자로. 어. 계란 하나는 그냥 똥으로. 밥이 네 개를 먹으면 닭가슴살 한 덩어리 한 100g에 똑같은 단백질 양이야. 오. 화이팅! 여기 하나 있다. 애기 감자, 애기 감자. 뽑아 감자. 고생했어, 다들. 아이고. 맛있어요. 도리.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와 이런 게 진짜 무거운데? 아, 장난 아니야. 이거 남자 들고도 무거운데?
자, 드디어 여러분의 작물들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수확한 작물들로만 음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또 게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요리 대결 프로가 굉장히 인기잖아요. 셰프들. 예. 요리 셰프. 알아요, 알아요. 미각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한 가지 음식을 딱 먹으면 이 안에 어떤 재료가 있으면 그렇지. 어떤 조미료가 들어갔으면 다 맞춰요. 그럼요, 그럼요. 네, 이게 네. 셰프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요리로 미각을 테스트하나요? 바로 만두입니다, 만두. 아, 만두에는 뭐 수십 가지 재료가 있죠. 아, 20가지 예. 재료가 있는데요. 중간에 없는 재료를 얘기했으면 스톱됩니다. 그래서 네, 땡. 다음 팀으로 넘어가요. 먼저 감자팀부터 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자팀! 감자팀은 들어가주세요. 파이팅! 네. 자, 효연이! 들어가. 네. 들어가. 자, 일단은 자, 만두 하나씩 앞접시에 당연한 거부터 천천히 순서대로 가는 게 좋겠죠? 그럼요, 그럼요. 시식 갖다 와봐. 이런 거 진짜 모르는데. 나도. 자, 시식 갑니다. 시식. 본인들의 시식가 됐다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한번 맛을 느껴보세요. 자, 충분히 느끼셨나요? 느꼈나요? 이제 시식부터 갑니다. 당면이요. 당면! 당면! 있어요, 있어요. 당면 있어요. 팩트! 당근. 당근은 있습니다. 당근 있어요, 예. 부추. 있습니다. 어? 두부? 있습니다. 돼지고기. 오. 아, 꼭 그렇게 되게 상세하게 돼지고기. 정답입니다. 국내산 돼지고기. 이준규 씨. 소금. 있습니다. 오. 수지는 그냥 맛있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간장. 간장? 간장 찍어 먹으면. 간장 양념할 때 먹는 거 당연하죠. 정답입니다. 정답. 간장. 아야, 나도 자, 이제 좀 어렵죠, 조금. 네, 이제 슬슬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예. 고추? 에? 네? 고추? 홍고추. 탈락! 탈락! 오! 탈락! 탈락! 오! 네. 없어요, 고추는. 파프리카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조건 팀은 소금, 간장, 돼지고기, 두부, 당면, 부추, 당근까지. 획득! 아, 네. 맞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저는 다 해부를 했거든요. 수지도 해부를 좀 했는데 거의 한 입을 다 먹었어요. 배고팠나 봐. 다음 주부터는 한 입을 먹게. 한 입을 먹어. 좋아요. 진짜죠? 진짜죠? 계약해, 계약해. 진짜죠? 그럼 이거 청소해 놓고 가야겠다. 어떻게 됐어? 결과 좋아요? 아, 결과 좋아요. 이 팀 결과 좋아요. 자, 룰은요? 한 입에 넣어야 됩니다. 네, 한 입에 넣어야 돼, 한 입에. 자, 하나, 둘, 셋, 입에 넣어서 하나, 한 입에 넣어요, 한 입에. 자, 본인이 요리사다 생각하고. 그렇죠. 자, 뭐가 들어있는지 느껴야 돼요. 그냥 맛있다면 안 돼요. 호연 씨는 이 입이 큰 줄 알았는데, 지금. 입은 큰데 속이 작아요. 입은 대형이에요? 아, 물은 있는데요. 물을 먹게 되면 재료들도 같이 같이 넘어가죠. 알아서. 어, 이준 이준 씨 벌써 포기하나요? 지영이 말려요. 지영이 말립니다. 근데 저는 진짜 재료 이름을 몰라요, 잘. 그럼 망했네. 아이고야. 자, 기본적인 거 먼저 가면 돼요. 기본부터 가면 돼요. 김치. 아, 잠깐만요. 아직 아닙니다. 시작하면 아세요? 준이부터 가죠, 준이부터. 준이 지금 다 먹었거든요. 이거 그냥 그거 아니에요? 냉동만두? 아닙니다. 저희가 우레를 해가지고 특별 제작된 만두예요. 자, 그러면 이 냉동만두면 이 안에 들어간 재료가 뭐가 돼요? 자, 하나, 둘, 셋. 첫 번째. 넷? 그거 먼지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어? 이름을 먼지같이 생긴 건데? 먼지같이 생긴 거야? 그게 그렇잖아요. 뭐야, 도대체? 이게 둥글게 얘기하면 탈락이에요. 아, 맞다, 맞다. 일단 좀 말할게요. 자, 뭐예요? 시금치! 시금치!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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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팀! 다음 팀! 탈락이에요, 탈락! 재료! 아, 진짜 재료! 없습니다! 없어! 양파 즙을 내서 드시는 그러면 개인기 하나면 개인기 하나면 개인기요? 알겠어. 이상하면 탈락이에요. 이상하면 아 내가 하라고요? 네. 네가 틀렸으니까요. 아, 무용발치 보여 드릴까? 무용발치 좋아요. 신기하고 귀에 붙이는 거 보여. 어 좋아. 자 발을 귀에 붙인다. 3, 2, 1. 안 붙었어. 안 붙었어. 이만큼 떨어졌어. 나도 하겠다. 와 진짜 나 개인기 왜 없지? 아 성대모사, 모창 뭐 이런 거 없어요? 모창 다 되잖아요, 모창. 모창 저 박정현 씨. 오~
남자가? 있어. 나온다니까. 계속. 진짜니까 김치 있어. 계속 나를. 이거 하면 인정할게요. 계속 나를 고기까지 하시면서 고거 하면서 발차기 하면 인정. 네. 오케이. 그다음에 마지막엔 귀 여기 붙여주시고. 계속 나를. 발차기. 오, 붙여다. 성공. 좋아. 좋습니다. 보라부터 갑니다. 자, 보라. 자, 보라. 당근. 미치겠다. 이수 당근. 당면. 비슷한 아이고. 거였는데. 돌면 정답! 있습니다! 돌면 정답! 있습니다! 아, 바로 넘어가. 아, 돌면 왜 들어? 이준! 돼지고기! 국내산이에요, 수입산. 국내산 수입산. 아, 그런 게 수입산! 아. 자, 저희 냉동은 다 수입이에요. 냉동이에요, 그냥. 국내산. 국내산.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아, 또 수입산. 자, 두부. 고기가. 정답! 정답! 파프리카? 정답! 부추! 부추! 추하다 할 때 추! 정답! 있습니다! 됐어! 자, 이제 통과했어! 자, 보라! 자, 보라! 자, 이제 막히죠? 이제 막힐 차례예요. 이 정도 넣어도 우리 마의 여섯 개입니다. 이제 그래, 머리 한 번에! 뭐야? 간장! 간장 맛이 나. 아이고, 간장! 이렇게 해서 여섯 개! 오빠 있어요, 이런 거! 간장! 목이라고. 맞다. 누가? 지금 얘기하세요. 아, 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럼 정답인데? 하나, 그 이렇게 말하면 정답이야. 정답이에요. 자. 자. 아니야, 그거 아니야. 뭐야? 목! 목! 뭐요? 목! 목이 왜 들어가? 자, 하나! 아, 이렇게 좋죠. 8개의 재료가 아까 한 글자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 그래, 미안해. 현재 지금 재료는 1등. 1위예요. 아, 역시 우리 좋습니다. 잠시 후에 역시 우리 팀. 알려주기 없어. 쳐다보고 막 이름 외우면 안 돼. 바로 탈락해요. 정당당당해야죠. 자, 편법의 천재. 잠깐만, 불길해요. 효연이가 저 얘기하는 거. 이 얘기를 하면 항상 편법이 있어요. 맞아. 효연이는 안에 또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믿어줍시다. 알겠습니다. 넣으세요. 맛있다. 많이. 한 입. 한 입. 효연 한 입에 넣어요. 우리? 네, 한 입에 넣어요. 표면 한 입에 넣어요. 아니, 왜 그래요? 하지 마요. 그런 거 하지 마요. 아, 진짜 더러워 죽겠네, 진짜. 이렇게 하자. 우리 약간 반칙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 알았지? 대신 어떻게 할 것 같다고? 아, 뭐야? 야. 아니, 이제 이런. 아! 진짜 하지 마요. 효연이 진짜. 말씀해 주세요. 뭐가 들어갔나요? 돼지고기. 돼지고기. 정답! 정답! 돼지고기. 예, 네트. 자, 바로 광희 갑니다. 광희. 파. 파? 응. 왜 파 없는 거야? 어머, 잠깐만! 그리고 말이죠, 팀끼리 먹을 거니까 막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돼요. 왜냐면요, 우리 청춘불패 스태프분들이 맛을 보고 투표를 할 겁니다. 자, 여기서 팁이 하나 있습니다. 긴급 제안인데요. 우리 광희 씨 같은 경우는 네. 정글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바다 들어가는 거 인정합니다. 바다 들어가고 작살로 뭘 잡는 거 네. 인정해요. 사례라는 거 인정해요. 네. 어떻게든 재료를 구하시는 거는 네.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래, 이렇게 빠져. 예, 네,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음식 만들러 출발! 제가 볼 때는 자칫 잘못하면 뭔가 오합지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감자만 들어가도 괜찮은 거. 감자전 맞아. 하나랑 그다음에 있는 재료를 몽땅 다 집어넣고 볶는 거지. 돼지고기 감자조림. 우리 해보자.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필요한 게 몇 가지 있어. 뭐? 양파랑 설탕. 근데 이 재료들이 아까 우리가 만두를 먹었잖아. 응. 만두 속에 있는 재료니까 뭐. 만두 만듭시다. 만두 풀덮!
이걸로 그러니까 이걸로 뭔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안에 넣던 거 아니면 이 이렇게 모양이 있잖아. 모양대로 잘라서 이 아, 위에 얹는 거야, 이렇게 속을. 그것도 괜찮겠다. 먹기 편하게. 어. 요리하고 요리하고 온다니? 그렇지, 그렇지. 강우 오빠처럼. 그래, 오늘 사라지. 어. I know. 알아? 돼지고기 마늘 쌈 조림. 우리 쌈, 쌈, 쌈 있어. 어디? 우리 여기 이... 널린 게 쌈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맞아. 우리 그 상추 저거 씻어봤잖아. 상추 지금 나 있을 걸? 야. 그지? 진짜 제일 기본적인 게 원래 고기에다가 쌈 싸먹는 게 진짜 제일 그렇지. 맛있잖아. 쌈장은 어떻게 얻으면 돼. 야, 내가 좀만 더 잘 맞췄어도 그치? 어, 맞아. 너 때문이. 맞아, 그건 그래. 애들은 상추가 있는지 생각을 못할 수도 있어. 당연하지. 야, 절대 상추라는 말도 꺼내지 마. 알았어. 오빠, 마늘 잘 까고 있어. 그래. 괜히 했어, 마늘아. 수지팀 왔걸. 어, 수지 씨 오신다, 수지 씨. 수지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 저 마늘 까요. 마늘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까드릴게요. 네. 열심히 까세요. 화이팅. 어, 다들 분주하게 요리하는데? 준이네는 어우, 막 탄압해서 장난 아닌데요? 우리 애들 올 생각도 안 하고. 혜은이와 외연이가 제일 허당인 것 같은데, 요 중에서. 그쵸? 여기 아무도 없네? 뭐 있네? 후추 간장 두부? 원 주셨어. 뭐야? 간장? 야, 우리가 간장을 먹었겠어, 먹었겠어, 그치? 왜 우리 도둑으로 몰아? 진짜 기분 나빠. 어? 세기가 꼭 간장 처리 생각하지 마. 쟤네 이상해. 쟤네 이상해. 기분 나빠. 그치? 연기 잘했어. 화이팅. 좋았어. 하당아, 까당아, 먹을 것 좀 있니? 계란 좀 내놔. 야, 계란! 신나 좀 할게요. 너 절대 쫓지 않아. 들고 바로 튀어나와야 돼. 아, 빨리, 빨리. 무서워. 빨리 나와. 공격할 것 같아. 야, 감자가 있어. 어디. 야, 알감자다. 완전 대박이야. 와, 우리가 이렇게 한 거 이렇게 먹을 때가 됐다. 큰 거! 효연아, 밑에 거 큰 것들만 따. 그러니까 내가 또 여기를 알아. 여기가 스태프분들이 먹을 거 좀 숨겨주는 장소거든? 야, 누가! 스태프님. 어? 예원이 좋아하시는 분이다. 맞죠? 반갑습니다. 열심히 저희를 뒤에서 도와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세요. 네, 그런데요? 네, 근데 저희가 할 요리에는 큰 상추가 필요해요. 아, 이거 드리면 원래 안 드는 건데요. 아, 그러니까 교환. 교환이요? 네. 저희가 조금만 갈 것 같아요. 양심이 있으니까. 죄송해요. 저희가 지금 늦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얘랑 살면 잘 산다니까요. 가만 있어. 웃음. 하이. 안녕. 어, 지영아. 네, 언니. 너 무슨 조지? 저희요?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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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양파야. 아, 양파구나. 아, 이렇게 세게도 이게 깎으면 돼요. 깎으면 돼. 아, 근데 그나. 아, 이 오빠 이상해요. 이나 오빠다. 얘들아, 그래서 양파 줄 거야, 안 줄 거야? 어? 뭐야? 교환하자, 감자랑. 봐봐. 아, 왜 그래? 왜 그래? 우와! 왜 그래? 이즈! 너무 멋있다. 멋있다. 많으니까, 양파 많으니까. 앞으로 진짜 뼛속까지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요리에 양파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양파 대박 날 거야. 뿌듯하네. 근데 우리 어차피 많으니까. 왔다. 그리고 우리 뭐해? 진짜 깎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로 그냥 깎아? 어, 써니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써니 빨리 왔으면 좋겠다. 우리 이걸로 엄마! 뭐 드실 거 없잖아요, 그쵸? 네. 없으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겠다. 감자 껍질 벗겨놔, 당근도 껍질 까봐. 네. 당근? 당근도 이런 거라도 하고 있어야지. 아니야. 반대로 하는 건가? 근데 좀 속도가 느려. 아, 진짜? 근데 껍질 안 까고 그렇게 하는 거야? 껍질 까고 해? 그걸로 아니야, 그거는 가는 거고 이거 있잖아, 수작. 물에다 씻고 와.
아, 네, 엄마. 누르실 거야? 누른다, 누르고 싶어. 준유 오빠, 제가 이거 줄 테니까 그 채 썰어요. 알았죠? 네. 잘할 수 있죠? 제발 즙으로 만들지 말고 이거 진짜... 채를 썰어주세요. 네. 알았죠? 잠깐만, 잠깐만. 오빠! 오빠! 여기 잡고 해야 돼요.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아, 맞다. 이거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깜짝 놀랐잖아요. 아, 아 손잡이가 있는 걸...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조심해요, 손. 오케이, 오케이. 네. 뭐 괜찮은 거 맞죠? 네, 진짜 잘하고 있어요. 괜찮죠? 야! 어, 그건 너무 크다. 나 뭐 할까? 아, 나 어떡하지? 아, 나 이런 거 막 요리왕 비룡처럼 막 따다닥 하고 싶다고? 해볼래요? 칼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갑니다. 사람들 한다! 와, 나 이거 잘하는데? 잘한다. 아, 나 재밌는데, 요리가? 부추 어디 갔어, 언니? 부추? 부추 어디 갔어? 나 몰랐어. 왜? 나 진짜 잠깐 깜짝아워. 누나인 줄 알았어, 누나인지. 최선 다해주세요. 예, 예. 잘라야 되나요, 이거를? 그냥 말로 하셔도 되는데. 잘라서 볼까? 이게 잘려? 잘리지, 언니. 생고기가 잘려? 이거 봐, 잘려. 오! 이제 좀만 시간이 좀 필요해요. 네. 진짜 한다, 진짜. 시키면 다 한다, 오빠. 시키면 다 해. 너무 되겠지? 내 목소리 너무 잔인하지 않아, 언니? 아, 이건 괜찮지, 우리 그때 가자지 않나? 리액션이 배울면서 시작! 진짜? 그럼 어떻게 이랬어? 어떻게 이렇게 자를 수가 있어? 왜? 진짜? 왜? 어떻게 이렇게 고기를 자를 수가 있어? 내 고기 진짜 미치겠다, 진짜. 영유! 어떻게, 계산을 어떻게 쳐요? 내 고기. 아, 내 고기! 어떡해, 진짜 울어. 딱 아, 미치겠다. 우와, 짱이다. 아, 감사해요, 이주 씨.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래? 아, 진짜 연기자네. 아, 작가님이 시키죠. 네, 진짜요. 얇게 못 자르겠어. 네가 한 것처럼 이렇게 자르는 거야. 그래, 오빠. 뭐 당면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네. 자, 오빠가 해주세요. 넣는 건 상관없는데. 오빠 좀. 그 정도 되겠지. 나보다 인생 오열이래. 멋있다. 어떻게 그렇게 하지? 어머! 내가 미안해. 와, 대박. 박수 한 번만 주세요. 와. 이준. 아니, 근데 새로 오는 작가님들인가 봐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곰신이라고요. 이거는 위기탈출 넘버원에 나오는 거여가지고 예, 꼭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이거 다 됐지? 부침개가루. 된 것 같아. 어, 그럼 이거 이렇게 코드 꽂아 놓으면 전기 아니, 계속 신, 나가니까. 그치. 꺼볼게. 아! 수지씨. 언니!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위기탈출 넘버원에 나올 거예요. 네네네. 정말이죠? 정말이에요. 언니!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감자전을 만드는데 저희가... 설탕이 없어가지고. 설탕? 네. 해야지. 혹시나. 해야지, 예술이요. 인자하셔, 인자하셔. 어머님 누군지 아세요? 알지, 맨날 테레비에 보는데. 감사합니다. 저건. 아, 저는요? 잘 모르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와! 아, 저희 접시 갖고 왔어요. 진짜 너무 잘 지지배 같이 생겼다, 이쁘게 생겼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맛있게 만들어 먹어요. 네. 네. 준아. 준아. 오빠, 오빠. 이제 어떻게? 후추 좀 뿌려줘. 후추? 그럼 시키는 거 다 하기. 어, 우리 거, 거다. 우리 거. 두 분이서 닭싸움하기. 힘들겨, 힘들겨. 이기면. 아, 당연히 진이 오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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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쯤은 물을 너무 높게 올려서 이 나가게 하면 안 된다. 이쯤은 유연하니까. 빠! 화이팅! 오빠 이겨! 알았어. 화이팅! 시작! 동희 오빠 벌써 힘들어. 많이 안 나오는데. 지워졌어 화장? 뭐 지워졌어? 왜 이렇게 화장에 집착해? 아 정말 이상해. 애는 착해. 이제 오지 마요. 엄청 많이 넣어요. 아, 이러면 안 돼. 너무 하면 안 돼. 빨리 빨리. 야 받아왔어. 뭐 받았어? 내가 간장하고 후추하고 했어. 마늘 다 빻는다. 마늘 다 빻아놔. 양념이 돼야 돼. 고기 양념이 돼야 될 거냐? 아니 아니야 하면서 하면 돼. 아니야 그럼 안 돼. 아니야 근데... 아니야. 아니야. 무슨 양념인데 이거를 간장에다 빠뜨려 왔어? 야 마늘 이거 마늘 다진 거 넣는다며. 아 우선 일단 구워야 굽는 게 우선이야. 어, 이거 이렇게 이쪽 면으로. 불 너무 센 거 아니지? 오 맛있겠다. 근데 양념을 난 미리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양념을 배야 되잖아. 두근슬. 그만. 아니, 간장 아니. 간장 너무 짜.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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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배. 아 여기 이건 안 배. 여기 여기 안 뱄어. 야 이거 봐. 어머. 이제 좀 익었어요. 고추다. 응. 와 색깔. 한번 조금 있다. 이제 양념. 아 양념 하고. 이제 뭐가 뭐 이거 하고 이제. 빨리 섞어봐. 라면 스프 없나? 결국 라면 스프. 9월에 캔 감자 조리고 부쳤어. 맛있어 맛있어 한번 먹어봐. 감자 마늘 양파를 이용한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우리 조건 씨가 들고 있는 거는 진짜 우리 식당에서 찐닭 주세요 하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찐닭이랑 완전 차이. 가장 겉모습은 좋아요. 네. 겉모습은 지금 현재 1등이고요. 맛은 어떨지 네. 모르겠습니다. 마늘을 품은 돼지. 한마디로 나쁜 돼. 덜 돼. 아주 침 좀 빼. 네. 뭐야? 아, 이건 뭐냐면요. 네. 저희가 돼지고기를 약간 간장에 한 두세 시간 정도 숙성을 시켜가지고. 우리 한 시간 만에 한 시간 줬어. 저희가 미리 간장을 좀 숙성시켜놨어요. 그쵸? 숙성 탈락. 그리고 이제 감자를 잘게 이제 얇게 썰어가지고 마치 튀긴 것처럼 어. 구웠어요. 근데 아, 자 이제 다시 먹어보고 맛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완성된 음식을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이 아이고 오늘 진짜 날이 날이네요. 네. 스태프분들이 맛을 보고 투표를 해주셔가지고요. 최고의 요리를 만든 팀에게는 최우상의 삼겹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맛있죠? 맛있지? 맛있지? 너무 조금만 한 거 아니야? 맛있죠? 나왔어요. 아, 자 1등 발표하죠. 전 다 알아요. 어머. 야. 어머 어머 어머. 왜? 반전인데요? 야, 우리가 반전인가 봐. 말도 안 돼. 아 진짜? 말도 안 돼. 어? 어? 어 말도 안 돼. 조건 네? 팀이 좋다. 자 1위 발표하겠습니다. 어. 1위. 1위는 바로 반전의 반전.
자, 들어주세요. 자, 하나씩 빼죠. 광희 팀. 네. 떨어뜨리세요. 하나. 여섯. 와. 대체 몇 명이 먹어? 여덟. 어, 이렇게 많이 안 먹었는데? 어. 있어, 있어. 뭐야, 시작. 광. 와! 와! 삼겹살과 마늘 하나로! 와, 2등! 재료가 많았던 게 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재료가 많았던 게 약간 대패의 네. 원인이었다. 네. 자, 재영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재영 씨! 재영이 미쳤다! 재영이 미쳤어! 멘붕 왔다! 오늘의 1위! 아, 정말 힘들 줄 알았거든요. 아. 근데 훨씬 시즌 1보다 편하고 훨씬 더 재미가 있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아 진짜? 네. 또 나오고 싶어요? 너무 재밌었고 아니 또 나오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다고요. 또 나오고 싶어요. 아니 재밌었다는 게 왜 자꾸 말 걸어. 아, 나 정말. 네, 2가 EM으로 나왔을 때 너무 추웠는데 네. 오늘 이렇게 날씨도 좋고 그렇죠. 일단 1등에서 너무 기분 좋고요. 아~ 너무너무 재밌었고 네. 초반 스파트만 강했고 후반에는 역시 EMG는 힘들어요. 아, 야외 녹화는 이게 안 좋게요. 저는 강혜가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와줘가지고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즐거운 강경 씨랑 배수지 씨랑 우리 선희 씨, 우리 선희 씨. 선희! 친하지게 돼서 너무너무 좋고. 친하지게 우리 G6. 네네. 너무너무 좋아요. 아, 진짜. 그러신 분 아니죠? 네. 그리고, 나한테 나왔다고 나와, 내생이들이. 불러보자. 손에 누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 아, 진짜. 앞에 잡초들이 있어요. 그리고 할 얘기가 있잖아요. 예. 조금 아쉬운 얘기입니다. 우리 써니 양이. 우리 청춘 뷔페 원투 대들보. 네. 써니 양이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네. 사실. 네. 아, 시즌 1 때부터 네. 함께했던 청춘 뷔페가 저한테 너무 뜻깊고 의미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앞으로는 좀 함께 여기서 촬영은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모니터하면서 조언 같은 거 해줄 수 있는 그래도 여전히 든든한 후원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고마워요. 또 지영이도 같이 또. 왜 그래? 아니 따라주기 싫어해. 왜 그래? 언니를 보내는 지영이 마음도 너무. 연기하려고. 아, 지영 씨. 정말 안 하면 안 망해요. 내가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아니, 너가 계속 감정을 잡고 있는 거야. 어? 뭐라 그랬어? 안 울려고. 나는 슬프게만 안 울려고. 언니한테 막 많이 친해지지도 못했는데 언니가 이제 같이 함께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고 계속 같이 하고 싶은데. 아이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사적인 자리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예. 그럼요. 밖에서 만나 로데오에서 만나. 보라 알지 싹 빼고 와. 카로스길에서 만나. 이제야 조금 써니 언니랑 말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알아가는 것 같고 이런데 좀 아쉬워요. 친구처럼 많이 챙겨주고 했는데 이렇게 또 아쉽고 그런데 잊지 않을 거고 앞으로도 더 잘 되고. 제가 청춘불패가 첫 예능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긴장하고 했는데 써니 덕분에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적응하고 맞아요. 어려움 하나 없이 정말 재밌게 촬영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써니를 매주 게스트로 부르면 어떨까? 우리 G6 친구들이 우리 써니에게 선물을 또 준비를 했어요. 네. 예. 와. 이뻐라. 앞으로 밖에서도 자주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춘 뷔페 열심히 모니터해서 더 독한
저 혼자가 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청춘분들! 서리 선배님께 당근 김장 김치입니다. 아, 아. 맛있게 드소. 시가. 써니 아주머니 맛있어요. 아 참. 신발 위에 앉아. 엄마. 아이고 쑥스럽구만. 이 친구라면 동의